자, 223페이지 4번을 보도록 하죠. 도시 및 주광증권법상 정비사업 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요약집 171쪽에 있습니다. 1번, 사업 승인이 필요한 경우 당해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익을 받아 대지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다. 이따의 뜻이 그 맞고요. 2번, 사업 중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공부했다가 시장공사한테 보고합니다. 맞고요. 특히 3번 중요하죠.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권 취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때 고시가 있은 날 할 때 고자 앞에 이는 동그라미 이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버리세요. 소유권 이전 후 고시가 있은 날을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한다. 이렇게 꼭 알아주시고 중요표하고 4번 사업 신경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내 바로 그 등기를 해줘야 되는가 지체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4일 이내가 틀렸어요. 14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그 말을 줄이고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보험 지원 등기소에다가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면 촉탁 조합이라든가 토의등을 수리하면 신청이란 말 쓰니까 참고하시고 맞습니다. 그 14일이란 말 줄이고 지체 없이로 수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 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길을 절대 못합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 5번은요, 5번은 그 설문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우리 요약집 139쪽을 참고하십시오. 139쪽. 그래, 139쪽을 가지고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39페이지 요약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139페이지 그리고 그 박스가 잘못됐으니까 박스가 잘못된 박스 지워버리고 139쪽을 보십시오. 자, 139쪽 보면 이름을 나왔을게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보고 계셔요? 건축물이 바로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다음 날 기준을 해서 기준으로 다음 날, 다음 날 기준일을 다음 날을 기준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일을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기준이라는 것은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오시가 있었나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오시가 있은 날 이날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일이 분양받을 권리는 이 기준일 다음 날 오늘 정비구다라고 증거시했다면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네,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이 박스 안에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지역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원래 이쪽에 한 필지 있어. A급이 한 필지 있는데 수필지로 분할해놨어. 이렇게 토지 분할해놨어. 이렇게. 이렇게 원래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놨다. 분할. 그때 분양받을 권리를 네 개로 인정할 것인가, 하나로만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언제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냐? 바로 기준일 다음날. 언제요? 기준일 다음 날이. 기준이라는 것은 정비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기준이라고 그래. 근데 이 정비역 지정고시가 있기 이전에 여기서 투깃바람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문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미리 시도사가 이 날이 기준입니다라고 별도로 지정고시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이 기준돼. 기준일 다음 날을 위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여기 원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원래 A 거였어요. 원래 한 필지였는데 여러 필지도 나눠졌어요. 그때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다. 그때는 언제를 기준해서 분양받을 필지를 산정하느냐?
기준일 다음 날. 또 여기 원래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B에 주택이 이렇게 있었어요. 단독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 주택이 다가구에서 다가구요. 다가구가 됐든 단독이 됐든 이 땅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B는 분양받을 권리 하나밖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독 됐든 다가구 됐든 이걸 구분세권 인정될 수 있는 이걸로 전환해놨어요. 용도변경해가지고 다세대로. 무엇으로 전환했다고? 다세대. 이 소유권이 여러 명 인정될 수 있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유권이 여러 개 인정될 수 있는 다세대로 딱 전환했어요. 용도를 전환했어요. 전환했다 체크해요. 네, 원래 분양받을 권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세대로 해서 소유자가 여러 명 늘어났어요. A 동생, 뭐 B, A, B 동생, B 친구, B 엄마, 막 세대로 다른 사람 여러 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세대로 해놨다 그러면 이걸 전환이라고 그래. 이렇게 용도를 전환했다. 그때는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기준일 다음날, 기준일 다음날 기준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또 여기 원래 시가 있었는데요. 시가 있었는데 이 시가 자기 거 땅하고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땅은 자기 가지고 있고 건물만 바로 자기 친구 명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토지하고 건축물 분리 소유한다 그래. 분리 소유. 뭐라고 한다고? 분리 소유. 그래. 분리 소유해놨다. 분리 소유. 이렇게. 이때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분리 소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나대지였어. 나대지. 여기 뒷건 나대지였는데 나대지면 분양받을 권리 하나밖에 인정 안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다세대를 건축했다든가 그래서 뒤에 친구 한 10명한테 소유권 막 사가라 해서 소유자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공동택을 건축해가지고 이렇게 소유자 늘려놨어요. 이걸 토지동수자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표현해. 증가시켰다. 뭐 했다고요? 증가해. 이렇게 분할해놨다, 전환해놨다, 분류소유했다, 증가시켜놨다. 이런 조치가 있을 때에는 언제를 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느냐? 기준일 다음날. 기준일 다음날. 언제를 준한다고요? 기준일 다음날.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어떤 조치가 있었다면 그거래. 어떤 조치가 있었을 때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 이렇게 핵심용을 찍어놔요. 여기는 합병 있어 없어? 합병 없어? 합병이란 말이. 그래서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셔서 문제 또 풀어보죠. 그래서 5번은 박스 안에가 좀 잘못해서 제가 갈피를 쳐놨던 건데 박스가 좀 잘못해서 이건 기출문제인데 옛날에 기출될 때 이랬었는데 이제 금방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박스에다 채워놓고 그 경우수가 아닌가 해가지고 1번 분할, 2번 전환, 3번 증가, 5번 분리소유 이렇게 되거든. 4번은 합병인데 이건 아니에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 말. 이해돼요? 이 기출문제인데 박스가 잘못돼서 제가 갈피를 쳐라고 할까 박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169쪽하고 171쪽까지 있어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 체크 보죠. 공사 완료 틀린 거 1번 맞았어. 2번도 아까 했어 맞았고 3번 맞았어요. 4번 맞고 5번 아까 했던 건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한다?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그래서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때 예자 앞에다 있은 날에 그때 예자 앞에다가 의 다음 날 써야 했어요. 아까 했던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할 때 고자 앞에다가 고시할 때 소유권 이전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자, 7번 보겠는데요. 자, 이것도 172쪽에 있어요. 정비사업 청산이다. 틀린 거. 1번. 사업 시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청산물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그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이렇게
주관능시 원칙의 시점이 그때란 말이에요. 일괄 징수 일괄 지금입니다. 이때. 그런데 1번은 원칙이지만 2가 예해가 되겠어. 예조로 조합 정관능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조합 총의 의결로 정하고 있어.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그때는 관리청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가중 있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3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신금의 조합이죠. 토의등호 소유자죠. 이네들은 시장 군수 등한테 청산금 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청산금 소멸시 언제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되는가?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을 다음 날부터 5년간 꼭 암기하세요.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5번. 이 정벽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그 소유자가 뭐냐면은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말이죠.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암절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 지급한 후에 그 말을 쳐버리고 지급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바로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청산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226페이지 8번 했던 건데요. 청산금이다. 틀린 거. 1번 맞고 2번도 맞고 3번 맞고 청산금을 납부할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한테 청산금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은 맞아야 틀려. 4번 맞아야 틀려. 4번 틀렸죠. 그래 고시가 있은 날을 다음 날 중에 그래 이종고시를 다음 날 고시를 다음 날 꼭 암기. 그리고 5번 정비사업 시행 제한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선정이 아니라 설정 선을 설록 설정한 권리는 그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에 대하여 그 청산을 지급하기 전에 그때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했다 체크하고 남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10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자 값은 사업비용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동그라미 차액을 토지동호소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토지동호소자는 체납했다면 이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값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한 징수를 관할 시장한테 위탁했다. 이때 시장을이 50억을 징수해달렸다. 그러면 법령상 값인 시행자는 그 위탁 징수해준 시장한테 얼마를 위탁수를 줘야 되는가? 아까 4% 줘라고 그랬죠? 50억의 4%는 2억입니다. 그래서 3번이죠. 넘어가시고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172조부터 173조가 있는데요. 정비법령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가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철거 줄 설계 줄 시공 줄 해계함서 업무를 병행 동그라미 수행할 수 없다 중에 맞아요. 이 한 업자가 하나의 동일 사업장 안에 들어와서 설계 시공 다 맡아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없다가 중요합니다. 병행해서 할 수 없다. 173쪽이 있어요. 없다가 중요해요. 한 업자가 다 쓸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 지원하거나 자기가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바로 선정해서 공공 지원을 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3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공공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주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구성하지 않을 수도. 이때는 조합설립주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5번 이때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가 부담한다. 틀렸어요. 부담한다. 줄이고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부담하냐면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그따 줄 거예요.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그따 줄 거예요. 밑에다가 시장, 군수등이 직접 부담한다. 시장, 군수등이 직접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정비법령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오른쪽에 1. 정비사업할 때 들어간 정비사업비는 이 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사업시행자 부담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 시장 군수 등은 바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뭐 조합이라든가 토용을 하겠죠. 이네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정비기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설 주요 정비기반 뭐 도로 공원, 공용장 이런 거 있죠. 공동요선, 놀마작세지, 구경 뭐 이런 거 있죠. 다가서 이런 임시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과 전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공적 기관이 부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있다 했다 체크요. 그 다음에 3번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주택공사 등이다. 아까 했던 건데 토지 주택공사 등일 때만 지분형 주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지분형 주택이라 합니다. 140페이지 있어요. 4번 이것도 똑같아. 지분형 주택은 주거 전용 60평 이하의 주택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공동 소유가 그 분양 대상자하고 사업 시행자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공동 소유기간은 10년 이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틀렸어요. 소유권을 지나서 10년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을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다시 한번 지분형 주택이란 건 뭐냐? 지분형 주택이란 것은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토지 주택공사 등일 때에 그 사업장에서 철거민 중에 정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걸 분양받아갈 수 있는 주택인데 그네들 없는 사람들 통째로 분양금 받아가면 분양 대금이 없어서 못 받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해서 주는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 분양받은 그 지역민이 반반씩 소유권을 나눠 갖는 그런 주택 이걸 지분형 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 반만 받아가니까 분양가가 약간 절반밖에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5천만 원 내고 일단 산단 말이에요. 그때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에 범서 정한다고요? 10년에. 근데 지분형 주택은 규모가 커요? 전용면적이 적어요? 적죠? 60점 이하란 말이에요. 평수를 말하면 약 18평, 368 이렇게 적은 평수를 지분형 주택합니다. 이런 지분형 주택의 소유기간은 10년에 보면서 시행자가 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40년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이 국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관의 세입자 요청이 있는 경우는 인수한 임대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토로 전하여 공급을 해야 된다. 인수한 임대택 일부를 토지 임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140페이지 있어요. 140.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쥐고 있고 주택만 분양받은 자가 바로 사가는 겁니다. 그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다 줄까 봐요.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토지 임대차 기간 몇 년 보장될까요? 토지 임대차 기간. 그렇다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다 줄 것이고 토지 임대차 기간은 40년이 원칙이다. 몇십 년? 40년. 몇 페이지 있다고요? 140페이지. 집에 가서 보세요. 140페이지. 자, 넘어가시고 231페이지 건축이 나옵니다. 이 건축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일곱 문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공법이 여섯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긴 하나 출제 문항수가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국토개법인데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여건 12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
일곱 문제 그따 써놓고 일곱 문제 나오는데 일곱 문제 나오면 최소한 몇 문제를 맞출 것인가라고 목표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세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다 하게 하실 거예요. 몇 개 썼나요? 궁금해 죽겠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물어보고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맞출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다 기록했겠죠. 최소한도 반타작은 해야 돼요. 세 개 되기는 해야 됩니다. 자, 230페이지 들어가죠. 230페이지. 건축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감안해야 돼.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죠. 1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176쪽에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적용 대상 물건이 건축물인데요. 건축물 중 다섯 개는 건축법에 있는 어떠한 규정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176페이지 그 박스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복사해놔야 돼. 이렇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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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나와야 되죠.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저문화재, 가지문화재. 철도 선로 부재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선로 이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보이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 시설, 고속도로.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중 공장 대잔에 있는 옮기기 쉬운 것.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문 조작실. 이렇게 다섯 개는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자, 1번. 아닌 것 그랬으니까 적용받는 거 찾으면 되죠? 자, 1번 보고 계신가요? 1번은 몇 번이 답일까요? 2번이죠? 대지에 정차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건축을 적용받습니다. 남에는 다 적용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187쪽이 있어요. 건축법상 시장수 구청장한테 신고 동남이 신고하고 축조하는 공작물이 있다. 이걸 신고대상이라 하죠. 축조할 때 공작물은 축조한다고 그랬는데 축조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어요. 공작물. 그래, 이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187페이지 통해서 여러분은 암기를 좀 어느 정도 하세요. 암기법은 이랬죠? 이랬어. 이용담. 뭔 담? 이용담. 2가 2m죠? 이용담이 가, 이용담이 가 사광을 해서 사광. 뭐광을 했다고? 사광, 사광을 했습니다. 사광을 해서 바로 감탄사를 날립니다.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화투판에서, 화투판에 광이 몇 개 깔린가요? 다섯 개 있을걸? 화투판에. 그래서 다섯 개가 오광 아니에요. 근데 오광 중에서도 사광을 했으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 오광 중 사광을 했으면 얼마죠? 그래서 사광을 해서 한번 감사해도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그리고 이 사광을 어떻게 할까? 팔까? 흔들까? 팔아요. 누구한테 파냐? 육골 장기철한테 팔아요. 육골 장기철. 팔고. 자, 그래서 이용담이가 이용담 사광을 해서 사광 이용담 사광을 해서 오 태양의 시어 한번 하고 육골 장철하게 팔고 그래 이용담 사광 이용담 사광 여기까지만 외워도 맞출 수 있겠네. 얘가 하나라도 외워도 맞출 수 있겠네. 1번이라도 이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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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 담장은 2m 넘을 때 신고한다. 2m 할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 그냥 작게 축조한다. 이렇게. 하나라도 외워주면 좋겠어요. 뭐, 이용담이라도. 알겠나요?
옹벽 담장은 두 자니까 2m 넘을 때 신고 사광 오 태양이시여. 그래서 옹벽과 담장 2m 넘을 때 강고탑 강고판 3m 넘을 때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비는 5m 넘을 때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6m 넘을 때 고가수는 8m 넘을 때 축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바닥 30지. 바닥 30지라는 말은 바닥 면적 30 정도 넘으면 지하대표. 그 다음에 8 이하주 외무. 8m 이하인, 이하 이거 하나만 나오네.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벽이 없는 거. 외무.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아무튼 한번 체크해볼까. 건축법상 시장단한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제하는 공작물을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1번 기념탑은 아까 육골 장기철 6m 넘을 때만 신고해요. 5m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고가수는 8m 넘을 때 팔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7m는 신고할 필요 없어. 강고탑은 아까 사광 그랬으니까 4m 안에 신고할 필요 없어. 4m 넘을 때. 그다음에 담장 아까 2m 넘을 때 해라고 했죠? 답은 3번, 4번, 4번, 4번. 그다음에 바닥 30층 그랬으니까 지하대표는 30층 넘을 때만. 이건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답은 4번이었어요.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177쪽에 있는 것인데요. 177쪽에 있는데, 건축법령상 대지다. 잘못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건축법상 대지를 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 토지를 말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지적 또 임야도 이렇게 필지가 다 구획되어 있잖아요. 그때 한 필지, 한 필지가 있다. 이거 한 필지가고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알죠? 그래? 네, 1번이 그래. 대지란, 하나의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한다. 이게 원칙.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게 될때이 건축물이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되어진다. 그때는 이두 필지를 합해가지고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에서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다. 그말 중에 토지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가 같으면 그때도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두 필지상에 걸쳐서 그 도시군객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그 시설 설치는 일단 토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슨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딱 해놓고 이 폐기물 시설이 설치된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건폐율을 정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5번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둘 상의 두 필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은 말, 그말 중에 같은 경우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서로 연속되지 않으면 하나의 대로 할수 없다. 틀렸어. 있다. 그래야 돼. 집안이 서로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의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같다면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다면 설령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서 합병을 불가할지라도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는 해줄 수도 있다. 그래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을 보시면은 건축법상 건축이 나오죠. 이 건축은 꼭 시험에 나올 건데 179쪽에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에서 건축하면 동그라미 쳐봐요. 다섯 가지를 써봐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래, 건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다음에 이전.
되죠.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신축이 뭐냐 정축이 뭐냐 이거 뜻 꼭 아셔야 되죠. 자, 이전부터 생각해 볼까. 이전은 기종원춤이 있었는데 기종원춤이 되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기종원춤으로 주요구조를 해체해야 됩니까 해체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래 해체하지 않고 주요구조 네 개밥 붙이지 있죠.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이게 중에 같은 대지 안에서 이렇게 이춤 옮기는 거죠.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은 데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증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증축은 이렇게 대지 안에 기종을 심었는데 기종 건축물에 네 가지 하나를 늘리는 거죠. 네 가지 뭐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 네 가지 암기해야 돼요. 높이,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이 중 뭔가 하나를 늘렸다 그러면 증축이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네 가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그 다음에 바로 이 개축하고 재축은 비교하라고 그랬죠. 개축은 기종원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종원춤을 썼는데 기종원춤으로 전부가 됐던 일부가 됐던 이걸 철거해 철거. 철거란 말 나와야 돼. 철거하고 그 뒤에 있다 종정과 같은 범위 내에서 종정과 같은 범위 이말 중에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자면 개축. 만약 전부 철거하고 종정보다 더 크게 되면 신축이 되죠. 더 크게 되면 신축. 그 다음에 재축이라는 것은 기종원춤을 썼는데 기종원춤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어. 재해로 멸실. 재해로 멸실되고 그 대지에다 정전과 같은 연면적 범위에서 정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재축조했다. 그래도 재축. 그러나 동수, 층수, 높이 중 건축법령에 맞게 그 어느 하나를 정전에 비해 초과하였다 해도 재축. 알겠죠? 재축. 다만 기존 연면적을 초과해서 축자면 신축. 이걸 꼭 비교해 두셔. 그리고 신축이란 것은 바로 또 나아대됐다. 건축물이 없는 나아대됐다. 새로 축자한 것도 신축. 그 다음에 그 대지 안에 부속 건축물이 있었는데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자한 것도 신축. 이걸 꼭 알았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5번 틀린 것. 1번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에 해당한다. 틀렸죠? 해체하여가 틀렸어. 하여를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그래야 되죠. 2번 맞았어. 기종원춤 있는 대지에서 높이를 늘렸다 증가했다 줄 거예요. 증가시키는 것 늘리는 것 같은 말이에요. 늘리는 것. 증가시키는 것 늘리는 것. 층수 3번 동그라미 2번 높이 동그라미 그건 다 증축이다 맞습니다. 4번 멸실 종전과 동일한 규모에서 다시 축조 재축 맞아요. 철거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 재축 맞아요. 자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6번은 그 3번이 잘못 들어간 게 하나 있어. 해설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해설 해설이란 말 3번에 2번 3번에 두째 줄 해설한 말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6번에 3번에 그 설문 읽고 가다 보면 기종원춤 있는 대지에서 그 건축물로 한 계층을 나누어 두 계층으로 만드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해설이란 말 있잖아요. 그 말 안 보이게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거 안 풀어봐도 돼요. 넘어가요. 그거 안 좋아, 문제 안 좋으니까 통과. 7번.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은 179쪽에 있어요. 똑같아. 자, 건축 등 옳은 거 1번.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연면적 300짜리 주택엔 주된 건축물을 축제했다. 이거 뭐예요? 신축이죠? 신축, 그래. 정축 틀렸고. 2번. 연면적 100제곱미터짜리 주택 전부를 철거했다. 똥함이. 그 대지에다 연면적 200제곱미터짜리 주택을 다시 주겠다. 그러면 전부 철거 더 크겠죠? 신축. 맞습니다. 3번. 높이 5m짜리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 8m의 주택의 높이를 늘렸다. 그러면 뭐예요? 증축이 높이를 늘렸으니까 대수는 틀렸어요. 증축. 4번. 연면적 100제곱미터짜리 주택이 천재변 멸실돼서
그 대지의 연면적 100제곱미터짜리 주택을 다시 했어. 축주에서 뭐예요? 재축. 오케이. 재축. 개축 틀렸고. 5번. 건축물을 주요 업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다. 이전이다. 틀렸죠? 다른, 틀렸어. 다른을 지우고 같은. 다른을 같은. 자, 그 다음에 8번 또 보겠어요. 이것도 179페이지. 건축 동그라미 치고, 건축에 해당성 모두 고르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건축에 따라 이렇게 써놔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 딱 써놓고, 여기에 해당하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기어. 건축물 없는 나대 새로 건축물 축제가 있다. 이거 뭐예요? 신축. 이것도 건축이죠. 니은. 기존 5층짜리 건축물 있는 대지에 층수를 7층 늘렸다. 층수 늘린 뭐예요? 증축이죠. 증축. 이것도 건축이고. 디귿. 멸시된 건축물을 그 대지의 종류와 같은 그 규모 범위로 다시 주겠다. 이거 뭐예요?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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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리을. 주요집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에서 옆으로 5m 옮겼다. 이건 이전이죠. 이것도 건축. 그래서 다 답이네요. 5번, 9번 또 보겠어요. 이 대손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80페이지 있어요. 18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대손이 180페이지. 대손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분을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9개가 있어. 9개. 9개에 해당해야 대순입니다. 근데 9개에 해당하는 대순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니어야 돼요. 대순,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지금 180 박스 안에 대순인데 대순이 이루어졌다 해도 이어서 증축했다 그러면 대순을 이를 흡수해서 대순은 아니에요. 증축이라. 이거 하면서 개축까지 했다 그러면 대순이 흡수해서 개축했다 하지 대순했다 한 말 안 해. 또 대수하면서 재축까지 했다 그러면 재축이라 하지 바로 대수하지 않아. 그래서 순수 대수이 되려면 증축도 개축도 재축도 아닌 아홉 가지 어느 하나야 대수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죠? 이때 첫째 내력벽을 증설했다 해쳤다 그러면 대수선.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 알죠? 그 다음에 기둥을 그 다음에 지붕틀을 그 다음에 볼을 바로 증설 해체 증설 해체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한 개만 해도 대수선이에요. 증설 해체는. 근데 수선 또는 변경하게 될 때는 몇 개 이상 건드려야 되냐? 세 개 이상 세 개 이상 세 개 이상. 알겠죠? 그래야 대수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주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그냥 피난계단 5개의 계단 들어가면 안 되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무조건 대수선. 그 다음에 미관축 안에서 건축물로 외부 형태입니다. 외부 형태지 외부 색채 하면 틀리겠어. 담장을 변경하면 또 대수선이다. 그 다음에 이 주택 중 무슨 주택만 대수선이 인정되느냐. 주택은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택만. 그래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다세대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 자재를 바로 증설해체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 9번 보죠. 대수선 옳지 않는 거 1. 맞았어요. 대수선이란 건축물 기둥 보호 내력벽 주기단 등 구조 이부 형태에 따르면 이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나 증설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아홉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바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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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가 말한다 그 말 줘버리고 말하는데 증계제를 제한다. 증계제 뭐 말인지 알죠? 증축 개축 재축을 제한다. 자, 그것까지 좀 생각해 두시고 이 1번 아무튼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2번 대수는 건축상 건축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죠? 건축은 동그라미 쳐 봐요. 2번 건축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개니까 당연히 대수는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3번 기둥과 보하 지붕틀은 각 몇 개 이상 수선해야 대수인가? 3개. 그래서 2개 틀렸고
4번 기둥을 밑에다 또 써봐. 기둥 밑에다 포 지붕틀. 기둥이라든가 포라든가 지붕틀은 한 개만 증설해도 증설 앞에다 한 개만 써봐. 한 개만 증설해도 한 개만 해체해도 대수는 해당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주계단을 증설해체도 대수선 수선명에도 대수 맞아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자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82쪽부터 186쪽에 있죠. 182쪽부터 18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무도학원은 어디에서 가느냐 용도 분류 29가지 중 바로 위락설이죠. 위락설. 1번 틀렸죠? 1번 무도학원이 뭐다고요? 위락설. 그래서 교육연구소 틀렸어요. 무도학원에서 교육연구가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도학원에서 남녀가 지금 껴안고 춤추고 있는데 거기서 연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고 서로가 1호가 되는 거죠. 1호가 돼. 1호가 끝나면 서로 즐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락설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중요한데 시험에 나옵니다. 무도학원 뭐다고요? 유락설. 유락설 하면 그래도 개수가 좀 떠올라야 돼요. 유락설 하면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업소, 그 다음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중 바닥면적 합계 150m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되는데 중요한데 생각나요? 난 걸로 생각하고 2번 동물은 식물은 뭐냐? 우리가 동물은 호랑이 보러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죠. 갈 때 어떤 생각하고 가? 난 동물이니까 간다. 문화생활 하려고 한다. 문화. 그래서 문화미 지폐세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문화미 지폐세 맞았어. 2번 동물을 하고 식물은 뭐냐? 문화미 지폐세 맞았습니다. 3번 다가구택은 공동택이다. 틀렸죠? 공동택이다. 똥나쳐 봐요. 건축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가 있나요? 공동택 네 가지 써보세요. 한번 아, 연, 다, 기 이렇게 다가 뭐예요? 다세대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연립택, 다세택, 기숙사가 공동택이고 다가구택은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틀렸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이것은 뭐냐?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관광 휴게시설. 우리가 관광 갈 때 어디로 가냐? 야외로 가죠. 관광 그래서 휴게. 야외 음악당 가서 구경도 하고 쉽니다. 음악 즐기면서 감상하면서. 그래서 관광 휴게시설. 운전학원 정비하고 이건 자동차하고 관련된 거거든. 그래서 교육용설 지워버리고 자동차 관련설. 자동차 관련서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관련서. 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11번은 정민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시고 12번. 이 12번은 182쪽에 있습니다. 182쪽에 있습니다만은. 자, 주택. 건축법령상 주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했어. 이 주택법사하고 건축법은 약간 다르죠. 지금 우리가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는데 건축법령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령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체로 구분이 되고 이때 그 종류는 이것도 네 개, 이것도 네 개, 알죠? 그래 단독주택 종류는 바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되고 아까 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그렇죠.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종류부터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다중주택이 뭐냐, 다가구가 뭐냐, 이건 아셔야 돼요. 뭐 공간은 공직자에게 주는 주택이에요. 공직자.
나라에서 국무총리한테 주는 주택 있죠? 와 사시라고 임기 동안. 또 도우사에게 도에서 주는 공간이 있어요. 이건 단독택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다가구택이라는 것은, 다가구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구가 와서 사는 집이죠. 여러 사람이 와서 여러 가구가 와서 사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한 집들이죠. 우리가 흔히 원룸 투룸에 산다 그때 이 말을 다가구택, 펜션 내가 얻어가지고 살, 들어갔다면 이게 다가구인데, 다가구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죠. 바로 공동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야 된다. 3계층.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닷물 잡기가 660정부터 이하야 된다. 그리고 몇 세대 이하가 거주 하도록되어 있어야 되냐? 19세대.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중택은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는 구제주택인데, 학생, 직장, 하숙집이야, 하숙집. 그리고 각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야 돼. 근데 각실은 욕실은 넣어줘도 된다. 취사실은 넣어주면 안 된다. 그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닷물 기간은 330층부터 이하다. 이 정도 암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파트 어마어마 중요한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다?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이렇게 다른 용도 필요 없다. 주택으로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닷물 잡기가 660정부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 정도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자, 이 정도를 생각하고, 기숙사 뭐 학생들이 살고 있는 또 공장의 종업원들이 잠자는 건물입니다. 아,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주택법으로 가면 또 달라지죠. 주택법상에서는 주택은 두 개를 빼버리죠.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지죠. 그래서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택은 세 가지, 공동택은 세 가지. 알겠죠? 세 가지. 자, 이 12번 주택 설명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4번이 3계층이 아니라 4계층. 꼭 체크해서 읽어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15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트는 쉬었다 하겠습니다.